그리고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함께하는 신한의 프로그램 공연을 세전 6라운드 파이널 라운드 오늘은 SX도 후세영 길러와 함께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 화성구 SX도 화성 지금 승률상으로는 동률인데 승점 때문에 그나마 순위가 나눠진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양 팀 다 거의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경기 역시 가장 재미있는 매치죠. 지면 포트 시즌과는 이별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매치라서 양 팀 모두 많은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득실이 안 좋은 SX 같은 경우에는 아마치랑 볼 것도 없이 바로 오십니다만 오늘 상위권인 본인 팀보다 위에 화승 잡고 다음번에 위배를 잡으면 자력으로도 충분히 6강이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 오늘 SJS 소울은 정말 승리가 절실하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고 화승 오즈도 역시 그만큼 승리가 절실하기 때문에 양 팀 다 정말 좋은 준비를 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화승은 23대 29패입니다만 득실의 마이너스 7로 6위로 딱 걸려있다가 지금 져서 뭐 남은 1승을 뭐 이런 경우에 있다는 것도 복잡해 웬만하면 아웃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한 경기 지면 네, 정말 쉽습니다. 끝이에요. 네 그래서 남은 경기 두 경기 잡아내면서 두 경기를 이기더라도 뭐 여차하면 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승점까지 챙기면서 확실하게 남은 두 경기 2승을 해야 하는 예, 화승호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화승이나 노드 경기 한번 막을 상대하는 SX나 최근에 중요한 한 점 승점 하나가 중요한데 뭐 2연패 4연패씩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양 팀 다 최근에 뭐 화승 오즈는 2연패 SX는 4연패를 하고 있으면서 예, 조금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정말 오늘 중요한 그런 매치가 선사됐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승리도 중요하겠지만 예, 승점도 중요하고 뭐 하지만 오늘 경기 승리 승패에 따라서 포스트시즌 진출이 좌절되기 때문에 오늘 경기만큼은 뭐 연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경기의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결승전은 상해에서 진행된다는 다들 뭐 아실 텐데요. 자 상해 원정 대관련해서 여러분께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신한은행 프로리그 상해 원정 대 먼저 한중대전이 있습니다. 아, 프로게이머 한중이 아마추어가 이렇게 대표로 팀플을 하게 되는데 한국 대표 한 분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네, 또 온게임대 홈페이지와 e스포츠 또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또 여러분들이 이런 소중한 기회, 재밌는 또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는 광안리가 아니라 상해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께 소식을 좀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명예 기자단을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나도 기자다. 신한은행 프로의 결승을 홍보해 주시면 됩니다. 블로그나 카페, SNS, 미니어피, 각종 커뮤니티 등에 여러분의 홍보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점수를 합산해서 최고 득점자 네 분께 프로리그 결승전 관람 기회 및 중국 여행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리그 네 이제 프로리그 퀴즈도 뭐 여러 가지가 함께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프로리그 퀴즈 여러분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퀴즈입니다. 이번 SK텔레콤 T1의 결승 직행은 몇 번째 직행일까요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네, 정말 많이도 갔습니다. 네. 네, 이번 시즌도 또 정규 시즌을 우승을 하면서 네, 무려 네 번이나 결승을 직행을 했죠. 네, 박태민이 형 나 두어 번은 직행했나요? 있을 때? 예, 제가 있을 때는 직행은 별로 못 했었고요. 결승전 무대를 네 번 이상 갔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든 많아요, 하여튼. 네. 네, 아래에서 그렇죠. 또 올라가더만 바로 직행하더니요. 퀴즈 당첨되신 두 분께는 저희가 백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렸고요. 오늘 퀴즈는 무엇인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오늘 SX가 승리한 포스즌이 자동으로 확정, 진출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팀은 어디일까요?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게 전체적인 순위, 잠시 또 랭킹 나오면 그걸 보시면 답이 좀 보입니다. 네. SX가 승리하면 SX보다 아래 팀인데 진출하고 이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진 않겠죠. 네. 문제 자체는 괜찮습니다. 보기가 안 좋아요. 그 수준이요. 네. 이제 랭킹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랭킹 확인하시죠. 네, 웅진과 삼성은 꽤 유력하고요. 웅진과 네. 삼성은 다 저도 29패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6, 7, 8위 팀이 한 경기 지면 30패가 됩니다. 그것은 곧 4위와 5위 팀이 남은 경기를 다 져도 올라가는 것이 거의 확정되는 상태. 역시 중요한 것은 SX도 오른 예, 승점 관리는 좀 안 좋았지만 남은 경기가 화승과 폭스가 남았습니다. 네. 이 두 경기 잡아내게 되면 자력 진출로 6위에 포스트 시즌에 합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SX가 화승 잡고 화승 아웃 그리고 다음 시간에 폭스 잡고 폭스 아웃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제일 그 꼴찌 팀에도 불구하고 자력 진출이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대진이 예, 좀 SDS 소울에게는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에 반한 화승 오즈 같은 경우는 남은 경기를 모두 다 승리해야지만
그 상황에서 승점으로 포스트시즌 진출이 결정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김인환 선수와 이재성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두 선수 지금 오늘은 마지막 에이스택을 2분전 뭐 막상 막기 2분전가 아니라 지금 이재성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김인환은 지금 한참 못하고 있어. 김인환 분발해야 네. 돼요. 그렇죠. 팀의 최고의 또 저그 에이스 김인환 선수가 최근 부진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팀의 밸런스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오늘만큼은 오늘과 딱 다음 경기 두 경기만 잘하면 됩니다. 일단 이 두 경기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때만 잘하면 됩니까? 아니죠. 계속 결승까지 네. 말해놓고도 말 뜨끔하죠. 네. 양 팀은 어떻게 싸웠을지 양 팀 승패 전적을 짚어보죠. 이번 시즌은 상대적으로 팽팽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화승 오즈가 일단은 3-2로 상대 전적에서는 앞서고 있고요. 특히 이 화승 오즈가 3-2로 승리하는 데 있어서 구성훈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구성훈 선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해주느냐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SX도 그렇게 잘하다가 지금 뭐 득실력 보이기 말씀드리고 있는데 5-6라 점수를 완전 5-6에 몇 번 준 겁니까? 11번 졌네, 11번. 네, 11번 지고 5번 이겼습니다. 네. 네, 정말 그 최악의 상황이 돼버렸고 무기력한 패배를 잘 당하지 않는 팀입니다. 분명 전반적인 밸런스는 좋은데 마무리가 계속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화승은 뭐 초반에 안 좋았고 그나마 미너스에서 많이 만회한 게 이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뭐 또 최근에 이재동 선수의 부활, 예, 연패를 달리다가 또 연승 가도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화승 오즈의 이 이재동 선수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선수들이 역할만 충분히 해준다라면은 예, 계속 좋은 분위기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e스포츠 중심원 게임 넷과합니다. 신나는 프로리그 1 0 1시즌 파이널 라운드! 자, 주의권 오늘 바로 아웃되는 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SX의 모습인데 지금까지 4연패 중입니다만 이 시점은 제목하고 있고요. 네, 요즘 이신혜 선수가 정말 잘합니다. 또 최근에 화승호자 경기할 때도 하루 두 경기 나와서 구성훈 선수와 이재동 선수를 잡아내면서 팀의 승리를 안겼고 지금 상황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남은 두 경기 이기면 올라가요. 예, 올라가면서 결승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전력은 분명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웅진과 삼성전자도 역시 SX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SX가 오늘 화승 잡아주면 바로 두 개 팀이 올라가니까요. 다음 예마스터는 이제 화승을 보겠습니다. 현재 수훈이는 6이고 득실 좋습니다. 남은 대진상. 아, 오늘지만 이거 힘들어집니다. SX가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공수 잡고. 그렇습니다. 화승 오즈는 정말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이재동 선수가 예, 살아났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 특히 좀 프로토스 선수들이 조금만 더 뒷받침을 해준다라면은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는 긴장하지 않고 자신들이 준비해온 것을 여김없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앞서 뭐 박태민의 말씀대로 이재동과 함께 조탑을 이루고 있는 구성훈이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재동이 뭐 나머지 조건 이길 거니까 그러면 충분히 잡고 상대를 잡고 포스의 제출을 눌러볼 수 있다. 현대 6등만 유지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경기에 나서는 두 명의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일단 먼저 이제 SX인데요. 야, 김도우 선수가 나왔습니다. 세란이에요. 네, 김도우 선수. 네, 전반적인 승률은 네, 좀 아쉽죠. 네, 그래도 김도우 선수의 장점은 네, 새 종격전 중에서 세란전이 가장 괜찮습니다. 네. 게다가 최근에 신상문 선수를 잡아내면서 멋진 승리를 한번 걷어봤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1세트 자신있게 김도우 선수를 내밀었네요. 네, 맞습니다. 자, 김도우 선수 오늘 지선을 제압하고 이신에게 가득 이렇게 바통을 넘기야 김윤중, 김윤환, 김규환 3팀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예마스터는 화승의 첫 번째 주자는 이재동 혼자서는 안 되고 7전이기 때문에 구성훈 또는 누구 한 명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성훈 선수가 SS 소울을 상대로 좋은 그런 승률을 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팀의 사활을 걸고 첫 경기에 나와서 팀의 분위기를 예, 주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온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기선을 잡고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게 됩니다. 자, 매번 남한차 양팀의 선수들 경기 좀 끝났을 때 가겠습니다. 1세트 지금부터 시작하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SX 김도우 선수의 주장입니다. 자, 오늘도 강민선 주심, 허윤정, 전재선 무심 세 분 수고해 주시겠고요. 자, 노란색입니다. 김도우. 그리고 EMS는 화승에 뭐 그동안에 아무튼 뭐 다른 팀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 SX전 그리고 최근에 살아난 구성훈이에요. 그렇죠. 이 구성훈 선수가 테란전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예, 구성훈 선수가 또 슬럼프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승률이 무려 5승 13패라는 좀 부진을 겪다가 최근 들어서 완벽하게 부활을 해냈죠. 네, 바로 박성균, 이성훈 선수. 최근에 좀 잘 나가고 있는 이러한 선수들을 연거포 잡아내면서 구성훈 선수의 컨디션을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최근 10경기에 50%대 승률대로 회복을 했고요. 자, 양 선수들의 정찰병의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김도우와 구성훈.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SX가 오늘 화승 잡으면 4등과 5등 팀은 무조건 그러니까 웅진과 삼성전자는 올라간다고 봐야 돼. 올라가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복수다 보면은 SX. 지금 그 23등 29패 세 개 팀 이제 꼴등인 SX가 포스팅 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승리가 예, 절실하고 승리가 절실한 상황에 나온 첫 주자. 예, 그런 첫 주자가 분명히 예,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를 내보냈을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한번 어떠한 전략을 준비해 왔을지 김도우 선수도 최근에 신상문 선수에게 승리를 하면서 예, 태태전 감각 괜찮거든요. 그럼요. 물론 뭐 이번 시즌의 성적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지만 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뭐 일단 그래서 김도우 선수는 뭐 그냥 센터 배럭을 무난하게 갔습니다. 공격적인 빌드 형태는 좀 아니고요. 네, 일단 양 선수 모두 다 무난하게 본진 플레이로 시작을 하면서 일단 뭐 구성훈 선수가 오히려 수비적으로 네, 배럭 더블하면서 수비적으로 경기하겠다. 예,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SX가 이기면 웅진과 삼성전자는 자동 포스 진출입니다. 그렇죠. 웅진을 많이 지금 응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마음 편하게 마지막 경기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서 뭐 그 전력 좀 아끼고 저 작전도 좀 덜 쓰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런 중요한 경기, 중요한 승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정되는 그런 경기가 있을 때는 연습을 중지하고도 이런 경기를 지켜봐요. 예, 프로팀들에서. 아마 지금 뭐 웅진과 삼성도 지금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엄청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네. 예, 두 팀 다 오늘 경기가 없기 때문에 예, 오늘 경기를 또 지켜보면서 또 즐겁게 지금 시청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이제 이미 포스 진출 확정된 SK나 CJ나 KT는 진흙탕 싸움 아주 그냥 힘 좀 빼고 와라 라고 해서 반대로 화성 응원할 수 있습니다. 죽을 고생하고 와라. 있는 자리도 다 쓰고 뭐 결승전에 쓸 카드 막 싹 카드 다 쓰고 나와라 이럴지도 몰라요. 그렇죠. 모든 카드를 꺼내들게 만들고 또 그것을 지켜보면서 유리하게 만들겠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일단은 김도우 선수가 좀 찌르기 전략을 좀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한 개 한 개부터 이득을 좀 거두면서 구성훈 선수의 태크트리를 방해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머리 한 개로 상대방의 기지를 정찰을 함과 동시에 일단 압박을 해주는 것인데요. 머리는 한 개밖에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훈 선수도 충분히 수비가 가능할 것 같은 예, 그런 모습이고요. 네, 정찰이 안 되니까 좀 애매해서 그런지 벙커다는 박스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이렇게 되면 김도우 선수가 참 상황이 괜찮습니다. 네, 가스 채취도 좀 조율을 해주면서 미네랄 위주로 채취를 했죠. 게다가 앞마당 커맨드 찍던 일꾼을 네, 두 차례나 방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앞마당 지어지는 타이밍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벙커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김도우 선수 시작 괜찮게 자신의 것으로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대각선에 위치해 있었다면 초반 상황이 구성훈 선수가 좀 더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구성훈 선수가 가로에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머린이 바로 이 김도우 선수의 예 김도우 선수의 머린이 구성훈 선수의 앞마당으로 바로 진격을 해서 벙커를 짓게 함으로써 팩토리 타이밍을 조금 늦췄다라는 점. 예, 그런 점에서 김도우 선수가 조금 더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 벌찬기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알아서 구성훈 선수는 예, 지금 예, 오고 있지도 않은 레이스에 대해서 좀 대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정찰의 좀 부재 뭐 이러한 것들이 결국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김도우 선수는 시작 괜찮습니다. 그렇죠. 앞마당 지역에 커맨드 센터를 짓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레이스에 대한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모리가 좀 강제가 될 수도 있고 스타포트를 지어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카데미 지어주면서 스타포트를 지어주고 상대방의 클로킹에 대한 대비까지 지금 하겠다라는 겁니다. 양 선수 모두 다 초반을 안전하게 넘기면서 워낙 중요한 경기이다 보니까 양 선수 이런 중요한 날은 첫 시작이 역시나 가장 중요합니다. 예, 결국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에 승리를 거둔 팀이 뭐 이기는 팀이겠지만 시작을 좋게 만들어줘야 2번 타자, 3번 타자가 정말 마음 편하게 경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 무지하게 좋은 선수가 두세 명 있으면 모르는데 양팀 그렇진 않거든요. 한 점 한 점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뭐 양 선수 다 오늘 경기에 대한 그런 부담이 좀 클 것 같고요. 그런 부담감을 떨쳐내고 얼마나 자신이 준비해왔던 경기를 여김없이 펼쳐 보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역시 예, 그래서
예, 화승호즈가 더욱 중요한 것은 카드 수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분명히 적어요. 너 그럼요. 네, 그래서 예, 구성훈 선수, 이재동 선수, 박준호 선수 이런 팀을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이러한 핵심 선수들은 절대 경기지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화승은 지금 코너에 많이 몰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구성훈 선수가 여기서 지게 되는 것은 그 1패크 이상의 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안전하게 잘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지만 그 외에 약간 조금 좀 이길 확률이 떨어진 선수 중에 한 명이 대박을 내줘야 되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세 명 당연히 이겨도 선수들이 이겨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필이면은 화승오즈의 좀 테란 라인이 조금은 구성훈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테란 선수가 좀 부족하다라는 점, 이후에 나올 저그와 프로토스의 그 엔트리를 예상하기가 쉽다라는 것에서는 예, 이번 경기를 꼭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레이스 어느 정도 재미를 볼 것인지 본질까지 쑥 한번 들어가 봐요. 그렇죠. 네, 제대로 정찰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면서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예, 지금 가지고 있고요. 서플지는 위치가 좀 아쉽죠. 예, 여기에 서플 짓게 되면 나중에도 예, 본진에 있는 SCB를 좀 보내다가 좀 귀찮아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는 거 괜찮습니다. 나중에 정말 골치 아파져요, 저런 게. 그렇습니다. 김도호 선수는 일단 최대한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겠다. 예, 레이스로 상대방의 체제를 보고 파악해가면서 예, 이후에 지상군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김도호 선수는 마인으로 상대방의 진출을 좀 늦추면서 예, 군략까지 생산해주면서 레이스에 데뷔를 했는데 일단은 클로킹 업그레이드를 안 했기 때문에 예, 김도호 선수가 큰 피해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금 경기가 흘러나가는 모습이에요. 자, 병력도 다 수여했죠. 주변 병력을 다 전진시켰습니다. 맵 중앙까지 배치했어요. 그렇죠. 근데 양 선수 누가 또 경기를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있냐면 역시 김도호 선수가 조금 더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센터 조금 더 상대기지 부근까지 핸들을 보내는 것과 네, 벌처가 언제라도 상대방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이것이 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리제기 싸움으로 레이스를 활용을 해서 구성훈 선수가 좀 이득을 예, 미리미리 챙겨놔야 됩니다. 그렇죠. 와우. 야. 네, 시작하고 충분히 되거든요. 베르크터는 레이스로. 예, 구성훈 선수가 레이스 한 기를 생산하고 예, 바로 지상군으로 넘어가면서 탱크를 꾸준히 잘 모아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김도호 선수가 팩토리를 먼저 늘렸기 때문에 지상군을 확보한 숫자는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진라인을 갖출 수 있던 점을 구성훈 선수가 예, 전진라인 갖추지 못하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예, 또 레이스로 배럭 밀어내고 그런 다음 계속 거리제기 탱크 교전을 펼쳐주면서 쭉쭉 올라가면 됩니다. 예, 그런 다음 멀티하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능선까지 네. 올라가면 정말 예, 본인이 바라는 바거든요, 그게. 그럼요. 중앙계가 좋은 위치만 잡아준다면 스타포트의 활용도 극대화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스타포트가 있는 구성훈 선수와 스타포트가 없는 김도호 선수이기 때문에 예, 센터 지역을 일단은 잡는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입장은 김도호예요. 예, 김도호 선수는 일단 센터를 잡아야 합니다. 스타포트가 없기 때문에. 그럼요. 자, 그런데 거기서 좀 밀리면 뒷공까지 비면서 진짜 제대로 스텝업해서 뭐가 나오든 막 발동을 막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흔들 수 있을 지금 뭐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예, 구성훈 선수가 드랍쇼를 생산 중이었었는데 네, 일단은 정면적 뚫기는 좀 어렵고 김도호 선수가 정말 잘하는 것은 예, 적절히 능선 끼고 멀티 딱 이렇게 해주면서 좀 경기를 좀 넓게 더 길게 상대방보다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예, 김도호 선수에게 분명히 좀 힘을 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구성훈 선수는 드랍십을 생산해서 상대방을 좀 흔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런 또 점을 김도호 선수가 잘 수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엔지니어링 베를 건설해주면서 터렛도 어느 정도 건설을 해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조금 있으면 올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3기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도호 나름 배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결국 이 김도호 선수가 탱크 간의 교전에서 서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으로 예, 빠르게 9시에 멀티 가져간 것이 이후에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예, 이거 일단은 드랍십이 예, 마인 좀 잘 피해서 오긴 했는데 고개 네. 하나 예, 수비해 놓은 것은 참 좋습니다. 다행이죠, 이것은 김도호 선수 입장에서는요. 그렇습니다. 뭐 조기 경고는 되겠습니다만 떨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벌초 위주의 예, 드랍십 병력일 것 같은데. 자, 마인 채워지면, 마인 채워지면, 불량 죽죠? 하지만 바로 이렇게 수비를 하러 오면서, 야, 레이스까지 한 개 생산해주고, 네. 예, 아무 피해 없이 지금 이병력 지금 수비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야 돼, 어쨌든, 지상 수비병력 없을 때도 킬을 그렇죠. 해야죠? 네, 벌쳐서 탱크군 예, 빠르게 정리하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흔들면서 구성훈 선수도 북쪽 라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걸 빠르게 대처해야 됩니다. 이거 구성훈이 좋아요. 그러면 전적으로 돌면 멀다고 하더라도 9시가 다행히 여기 들어버립니다. 딱 탱크 꽝! 탱크 꽝! 구성훈 선수의 이런 드라시 움직임은 상대방의 병력을 조금 분산시키면서 자신의 병력이 좀 더 전진하기 위한 예, 그런 미끼였어요. 그럼요. 예, 큰 피해를 준다기보다는 지금 구성훈 선수가 북쪽 라인까지 병력이 진출할 수 있는 예,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도 구성호 선수가 멀티가 너무 늦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 구성호 선수의 발목을 분명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이스를 통해서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지상군으로 재미를 한번 보겠다라는 구성호 선수인데, 일단은 김도 선수가 이 레이스의 의도만 알아채게 되면 김도 선수가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탱크라인 드랍시판을 던지면서 지금 가족은 그림과 탱크를 던지는 게요. 여기서 쉽게 밀려날 수 없는 겁니다. 삼기지도 없잖아요. 좋습니다. 구성훈 선수는 멀티를 조금 더 천천히 가져가면서 병력 위주의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 병력으로 뭔가 좀 더 이득을 봐야 했는데, 지금 김도우 선수가 너무나 좋은 라인을 잡고 있어요. 언덕 그 능선을 양쪽 언덕 능선을 다 잡고 제3 멀티를 더 빨리 가져감으로써 좀 더 자원 확보적인 측면과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도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습이네요. 네. 자, 셋이 이제 준비합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렇다고 뭐 짠해서 뭐 얻은 것도 많지 않아요, 구성훈.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전략 전술, 그 모든 것들을 김도 선수가 아주 안정적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전반적으로 방송 무대에서 긴장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오늘 딱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실력 발휘를 지금 잘해주고 있는 김도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성훈 선수는 3시 멀티만큼은 절대로 벌처 등에게 견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구성훈 선수가 몰래 투스타 포트에서 레이스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그 중앙이었냐? 자, 일단 벌처가 맞아지면 탱크 자리를 잡고 빵하면서 탱크 서너 개나 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마인 빨리 밀어내줘도 마인 완전 뚫리겠대, 완전 뚫리겠대 마인! 아하! 자, 1선은 보여줬습니다. 2선 다 칠 수 있습니까, 김동호? 네, 일단은 2선을 지키는 것은 무난한데, 병력이 좀 지나치게 많이 상황상 빠져있었고, 그것을 구성훈 선수가 놓치지 않고 병력에서 이득 보고 약간 더 전진, 이 자리까지 전진하게 되면 어떤 이득이 있냐, 구성훈 선수가 6시의 가스멀트를 아주 손쉽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겠죠. 네, 이런 것이 나중에 구성훈 선수에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참 좋은 점이고요. 구성훈 선수가 정말 병력을 유동적으로 잘 활용해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또 북쪽 라인을 통해서 상대방의 병력이 분산되어 있는 점을 활용해서 곧 전진 라인을 잡아주려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양쪽으로 병력을 움직이면서 상대방의 빈틈을 노려주면서 뭐 여차하면은 뚫을 수도 있고 못 뚫겠다라면은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플레이. 좋네요. 네. 방금 전에 뭐 서로 좀 데미지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서로가 조금 더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위치에 가겠다라는 건데, 병력 손해를 계속 보고 있는 김도우 선수와 멀티는 좀 늦었어도 병력을 탱크 위주로 잘 모아주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성훈 선수인데, 일단 자리가 계속 구성훈 선수가 빨간 점들이 넓어지고 있고 좋아지고 그럼요. 있습니다. 이후에 멀티가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중앙 위를 먹으면 12시를 가져가고 중앙 아래를 먹으면 6시 가져가기가 쉽거든요. 핵심 자리를 주면 안 됩니다, 김도우.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도우 선수가 제3 멀티를 빨리 가져갔기 때문에 그만큼 병력이 훨씬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 점을 좀 활용해서 자신이 더 유리한 그런 자리를 좀 점하는 그런 플레이를 지금은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서포트 레이스 잔뜩 뽑았군요, 우성훈아. 일찌감치 투스타포트 지어서 레이스를 모았었는데, 센터를 상대보다 좋은 자리 잡고 레이스 나오는 게 테테전에서 가장 좋거든요. 네, 일단 그것을 알고 발키리 모아주는 판단은 김도 선수. 네. 멀티를 빨리 가져갔기 때문에 자원과 병력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금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럼요. 구성원 상대편이 내 레이스 카드 알고 있다는 걸 파악해야 됩니다. 발키리 모으는 거 알고 있겠죠, 구성원도? 끝까지는 안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도우 선수는 이 발키리와 레이스를 동원해서 지금 구성훈 선수가 잡아놓은 이 북쪽 라인을 조금은 뚫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라인을 주게 된다면은 이후에 12시 멀티까지도 구성훈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발키리 봤습니다. 김도우가 보여준 거죠. 그렇죠. 맞발키리? 일단은 뭐 레이스를 많이 생산해놨기 때문에 아예 제공권을 구성훈 선수가 확실하게 장악을 지금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중앙 위쪽 싸매요. 그렇습니다. 이 북쪽 라인까지 자리를 잡게 해주면 안 돼요. 네, 병력 분명 김동은 많은 것 같거든요. 요 싸매서는요. 사실은 지금 구성훈 선수가 3시 이후에 1시 멀티까지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무리하게 12시 지역까지 라인을 잡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조금은 욕심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병력에서 지금 김도 선수가 이득을 꽤나 많이 챙겼고, 그 결과 인구수 차이도 꽤나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충원병력이 이 12시 지역까지 오기까지는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럼요. 벌처 좀 추가해서 지금 그냥 지금 오고 있는 추가 병력과 함께 뚫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레이스가 탱크 치기도 건너고 상대편이 발키리가 두세 개나 있기 때문에
오, 점점점 좋은 자리를 내줍니다. 경력 내주고 자리도 내주면 안 되죠, 구성훈. 예, 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일단은 구성훈 선수가 한시 지역의 멀티까지 가져갔고, 예, 어떻게 보면은 김도우 선수보다 구성훈 선수가 제4 멀티가 더 빨리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구성훈 선수의 이런 압박 플레이가 여기서 조금 더 무리하지 않고 이제는 능선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플레이를 하게 된다라면은 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현재까지 센터 수로 보면은 김도우는 5개, 그렇죠? 구성훈은 4개입니다. 12시라도 없죠? 네, 곧 있으면 11시 안마랑 멀티도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김도우 선수가 자원적으로 네. 멀티도 항상 좀 빠른 타이밍에 원하는 대로 했었기 때문에 좋은데 아. 결국 저 레이스가 재미를 못 보면 네. 힘들다는 겁니다. 발키리가 네 대끼 보였거든요. 상대는요. 그렇죠. 김도우 선수는 발키리 신나게 보았습니다. 발키리가 많습니다. 레이스만 한테 네. 김도우 좋습니다. 발키리 다른 못 돌아가도 저러면요 뒤통수 다 맞고 있어요. 구성훈의 발키리. 이야, 이거 결정적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상을 쫙 모아서 그냥 1시까지 최대 갈 수 있는 적까지 가야 됩니다, 김도우. 그렇죠. 예, 여기서 좀 더 전진해서 라인을 잡아주게 되면은 1시 멀티와 3시 멀티도 동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공중병력 전멸했습니다, 네. 구성훈. 발키리 앞에서요. 여기 이렇게 라인 그어놓고 병력 몇 개만 따로 1시에 벌쳐. 이야, 벌쳐. 야, 김도우 끝내주는 판단입니다. 아, 이거 거의 숨통을 끊는 작전이거든요. 야, 구성훈 선수는 얘 공중을 포위할 수 있는 병력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골리앗을 추가해주게 되면은 상대방의 이런 한점으로 몰고 다니는 그런 병력들에게 상대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자리, 병력, 제공권, 지상군 모든 면에서 뒤처지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야, 김도우 선수가 이런 긴장되는 무대를 예, 그동안에 숱한 좀 경험을 많이 하면서 최전 출전 기회를 많이 얻으면서 상당히 좀 좋은 쪽으로 발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테란전 확실히 좋아요, 김도우. 그리고 2시만 밀면 거의 경기 끝난 거예요, 여기요. 여기 밀면 끝나는 겁니다. 네. 여기 몸 박겠는데요. 이거 몸 박았다고 말 되는 거예요. 마이너를 말동하지. 마이. 아. 그러면은 이거 어떡합니까? 구성훈 6시가 도망 멀티거든요. 6시는 그렇죠. 도망 멀티가 아니라 구성훈 네. 선수는 6시 지역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 이제는 센터 지역에 있는 병력 예, 그 병력으로 수비를 한다기보다는 예, 뭔가 상대방이 같이 피해를 줘야 돼요. 네, 그런데 오히려 예, 김도우 선수가 어느 지역을 노려도 노릴 수 있다라는 점, 지금 병력을 모아서 구성훈 선수가 11시에 두 개의 멀티를 동시에 그냥 한 번에 끝내지 않으면 구성훈 선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네. 이 병력을 가지고 한번 지나가도 이렇게 터지면 안 됩니다. 근데 상식선에서 그럴 만큼의 병력이 구성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먹을 게 뻔한데, 그럼 앞으로 먹을 게 뻔한데요. 예, 구성훈 선수는 3시 지역에 있는 이 김도우 선수의 병력은 무시하고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움직여주면서 예,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드라십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상황에서 뭐 핵심의 드라십을 모아서 상대방의 핏돌이를 노리는 플레이 뭐 그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냥 앞뒤로 그냥 탱크와 골리앗들이 둘러칩니다. 네. 마치 뭐 프로토스가 테란상자듯이 지상군이 걸어다니죠. 난리 났어요 지금요. 사실 방어라인 붕괴된 지 이미 오래고요. 중앙 위쪽으로 라인 밀릴 때 12시 됐을 때 경기를 다시 다 크게 기울었습니다. 김도우 쪽으로요. 예, 거기에다가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김도우 선수가 드라십을 확보했고요. 예, 정말 이렇게 되면은 더 힘들어지는 예,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구성훈 선수에게 희망이 없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 예, 그런 네.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드라십 3개까지 방금 화면에 잡혔거든요. 뭐 걔네가 막 어디가 결정타를 날리겠죠. 그렇죠. 네, 이제는 차이가 정말 예,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면 구성훈 선수가 예, 좀 확실히 코너에 몰렸고 지상군들은 어디를 가서 공격을 가야 하는데 발키리 때문에 예, 의외성이 역시 가장 테트전에서는 드랍십이 있는데 드랍십 생산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네. 뭘 어떻게 제공권을 빼앗기가 어려워졌네요. 아, 다섯 기의 발키리. 처음부터 공중 쪽에 신경 쓰던 구성훈이었는데 그냥 공중 내주면서 끝났습니다. 이 경기는요. 이제 거의 막타 치러 갑니까? 예, 발키리가 이렇게 맞아주고 예, 맞아주면서 지상군도 같이 공격을 들어오겠죠. 이나라 뒤쪽에다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고요. 이건 정말 승부를 결정짓는 김도우 선수의 드라이브입니다. 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수형은 뭐 오늘 진다고 해서 막 달랑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SX가 다음 경기까지 자력으로 진출하고 달랑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SX를 이겨놔야 하는 예, 지금 화승 오전인데 1경기부터 최근 페이스 가장 좋았던 구성훈 선수가 경기를 친 것은 야, 이건 정말 좀 크게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분위기와 상관없이 계속 이겨가고 있는 시점이 안 나왔는데 벌써 1승을 챙겼어요. 구성훈을 꺾으면서요.
그렇습니다. 또 SDS 소울은 테란 카드를 그렇게까지 많이 쓰는 팀이 아닌데 첫 경기에서 또 이신영이 아닌 김도우 선수를 기용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승리는 단순 1승이 아니라고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이스 카드를 초반부터 쓰면서 챙기질 승리라면 갑자기 나가서 가공치가 떨어지는데 지금 그 1급 선수 외 선수가 1점 챙기지 이거 완전히 능력 완판한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 이 두 선수의 경력과 경기들을 볼 때 일단 김도 선수가 좀 불리해 보이는 게 사실이었었는데 이렇게 1세트를 상대팀의 테란 에이스를 잡아냈다는 거 김도 선수는 정말 오늘 정말 대단한 일을 팀을 위해서 해냈습니다. 네, 이렇게 선수들 때문에 SX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네, 잠시 후 맵을 얼터너티브로 바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들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회에서 무서